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의 만입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탈린 브리드에서 제작이 되는 에폭 프리 프리앰프 버퍼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이펙터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는 에코 네. 성향이 있었던 이펙터였는데 얘는 그 풀입니다. 프리앰프 버퍼. EP3 프리앰프의 완벽한 복제품으로 평가받는 카탈린 브리드의 프리앰프 버퍼고요. 카탈린 브리드는 이 이펙터를 제작하기 전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완성된 에폭 프리는 완벽한 사운드를 연출을 했다라고 하네요. 에코플렉스 벨 디럭스의 드라이 믹스 서킷 불을 채용한 이펙터래요. 유니크한 사운드가 인상적입니다. 이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이펙터가 이 에코플렉스에서 영향을 받은 이펙터였어요. 이름이 그게 뭐였더라? 이펙터 이름이 밑에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이 에코플렉스의 에코플렉스 벨 디럭스의 드라이 믹서 서킷부만 채용한 이펙터래요. 오리지널 EP3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관리가 까다로우며 VCR보다 크기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진짜 엄청 크거든요. 그럼요. 근데 다양한 브랜드에서 해당 제품을 축소하고 사용이 편리하게 제작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였던 브랜드들도 많았고 아쉬움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카탈린 브리드의 에폭프리 프리앰프는 9V DC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하는 완벽한 온보드 타입의 소형 이펙터로 제작을 하였으며 오리지널 사운드의 완벽한 복원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평가는 도대체 어디서 내려지는 걸까요? 그러게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봤던 이펙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이펙터라서 네.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컨트롤 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압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두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의 아웃풋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밸런스 본질적으로 볼륨 컨트롤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미묘한 톤 쉐이핑에 기여하며 12시까지는 일반적인 볼륨 컨트롤로 작동하지만 12시 이후부터는 볼륨이 증가하지 않고 로우엔드가 더 단단해진다고 하네요. 가장 두꺼운 음색은 1시에서 3시 사이 음색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바이어스 노브는 바이어스 노브의 핵심은 페달의 게인을 제어한다고 하네요. 바이어스 노브를 돌릴수록 단단하고 딱딱해진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최소로 설정하면 EP3의 일반적인 반응을 보여주고요. 바이어스를 높이면 더 많은 게인량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부스트, 이펙트의 부스트향을 조절합니다. 프리앰프의 네. 일부고요. 시그널에 부스트를 더하여 더 크고 더 넓은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네, 여기 얼리, 레이터 스위치가 있는데요. EP3 에코플렉스는 다양한 버전이 있대요. 근데 처음에 생산했을 때 400대 400대는 다른 프리앰프 보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설이 된 그 사운드를 연출할 수 없게 된 거죠.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이전 사운드를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이후의 사운드를 사용을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해서 연출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얼리 보이싱은 더 튼튼한 중점과 더 높은 중력 부스트를 가졌다라고 하네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릭 사운드부터. 네. 네. 톤이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음역대가 약간 단단해지는 네네네.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바이어스를 좀 높여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세팅에서 저희가 부스트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기도 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제가 되게 미세하게 바뀌니까 동일한 세팅에서 그러면은 요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까지 못 걸었던 스위치를 다 끄고 원래대로 돌아가면 생각보다 많이 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 이게 워낙 자연스럽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얻는데 마치 정말 계단처럼 낮은 그러니까. 계단처럼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서 완성된 사운드를 저희가 듣고 너무 자연스러운데 하고 다 빼니까 그죠. 멀리 와 있네요. 확실히 이게 컨셉인가?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톤이 보정된다라는 느낌보다 너무 근데 보정되는 느낌이 들긴 들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이런 사운드가 희한하네요, 이거. 저희가 한번 과하게 한번 가볼게요. 과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바이어스도 높이고 네. 이게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컴프 감도 약간 있어. 그쵸. 카탈린 브리드에서 제공하는 세팅값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타이트 헤드룸이라는 세팅이고요. 헤드룸 세팅. 예. 버퍼만 달고 부트는 끕니다. 들어볼까요? 네. 다음은 Thick Clean Tone이라는 세팅입니다. 바이어스가 좀 더 올라가고요. 밸런스는 12시로 갑니다. 약간 이런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머리 자르러 미용실 한번 딱 갔다 온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약간 이렇게 더부룩했던 머리들이 정리하는 거 그쵸? 싹싹싹싹 해가지고 나온 깔끔하게 나온 듯한 선생님 구렛나루 남겨주세요 이런 거요? 근데 마지막으로 로우 앤 부스트라는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스트가 들어갑니다. 바이어스 뭔가 소리 커진 네. 것 같죠? 이게 보니까 근데 이거 알겠는데 너무 내추럴이다 이거. 이거 진짜 뭐 내추럴의 끝인데? 이 EP 프리앰프 그러니까 에코플렉스 벨디럭스의 드라이믹서 서킷부만 채용했다라고 하잖아요.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벨에코
그거랑 같이 살라는 뜻인가? 약간 그런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게 하여튼 시험 이게 여러분 영상은 좀 많이 다르게 들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 분명히 알겠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치다가 약간 놓치는 느낌? 그러니까 뭐 이거 진짜 뭐 걸렸나? 약간 이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나름 굉장히 매력적인 이펙트라고 생각은 그러니까요. 드네요. 저도 오, 이거 희한하네요, 이게. 이제 은총 씨께서 에폭프리 프리앰프를 사용을 해서 예,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희도 좀 당황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스타일의 프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아까 분명했어요.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돌려서 부스트라든지 아니면 바이어스 높이고 밸런스도 많이 높여서 쳤을 때 확 쏟아진다는 느낌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뭐야 저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이펙트를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그렇죠, 유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펙터로 인해서 변화를 꿈꾸시는 분도 많지만 이펙터를 통해서 나의 소리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쵸.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페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한테 탁월하지 않을까. 이펙터 체인이 길고 그 앞에 사운드를 보정을 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이 버퍼로 해가지고 손실된 시그널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페달이 아닌가 맞아요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씨 먼저 한줄평 네 자, 에코프리 자, 에코프리 제 한줄평은요 자연스러움 속의 강함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게 끝이 아니라 분명히 알맹이가 단단해지는 것도 네. 있어요. 그래서 정말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페달을 쓴다면은 앞단에 두고 둬서 이제 어느 정도 건 다음에 피킹 뉘앙스라든가 그런 소리를 뺄때 훨씬 더좀 명료하고 이제 전달력이 강하게 이제 쓰고 싶다는 욕구가 많이 들었고 오히려 이거는 일이나 세션 할 때 작곡가나 가수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더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프리앰프계의 엘라스틴. 손상된 모발 사이사이 깔끔하게 채워주는 느낌이었고 이펙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앞단에 한번 물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큰 변화를 느껴야지만 효과가 있는 이펙터도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워야지만 효과를 보는 이펙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8.5 8.5 네 동일한 점수를 받아가는 요즘 저희가 뭐 거의 작듯한 듯 네, 점수가 계속 맞고 있죠. 한번 이것도 방문하셔서 꼭 경험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이 버퍼의 효과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봤거든요. 한번 오셔서 얘는 뭐 미묘해요. 굉장히 미묘한 이펙트였다고 그러니까요. 자연스러움과 아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 왔다 갔다 하던 이 느낌이 네네네. 굉장히 매력적인 이펙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카탈린 브리더 잘 만드는 회사고요. 다음번에 또 맞아요. 만날 기회가 있겠죠.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입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